고슬고슬 파다리 살아있는 팥을 직접 삶아 먹고 싶어 봄부터 팥을 사두었다. 자신이 없어 미루고 미루다. 지난주 난생 처음 팥을 삶아 본다. 팥을 6시간 정도 불리고 물에 박박 씻어 껍데기들과 썩은 걸 골라낸다. 팥을 처음 삶은 물은 사포닌 성분으로 떫은 맛이 나기 때문에 버려야 한단다. 두 번째 삶을 땐 팥보다 물을 2배 이상 넣어야 하기에 깊은 솥을 준비했다. 끓이기 전 껍데기가 있나 다시 한번 살펴본다. 끓이며 물이 줄면 팥이 익을 때까지 물을 보충해가며 끓인다. 설탕을 세 번에 나누어 넣어주고 끝으로 소금을 넣어준다. 설탕을 나눠 넣는 이유는 단맛을 버가며 끓일 수 있기 때문이다. 끝에 조청을 넣으면 더 맛있다 하는데 단맛이 싫어 설탕, 소금까지만 넣었다. 한김 식히고 열어본 팥단지는 알맹이가 한알한알 살아 잘 익었다. 음식을 소분할 땐 막내 낳고 남은 모유 저장팩을 이용한다. 음식 저장에 이만한 게 없다. 진짜 늙었나 봐. 오이고출 하지 않나. 팥을 삶아서 먹질 않나. 그지? 달달하니 맛있다. 이렇게 하루하루 나이가 드는 걸 실감해 간다. 나의 첫 팥삶기는 성공적이었다.